한 드라마의 인기가 공중놀이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마세고장 전주에서도 공중놀이에 맛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목집중, 관심집중 속에 화려한 공중놀이 납시요! 공중요리의 인기 덕분에 요리 전문 서적들도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어디 그뿐인가 음식점에도 공중바람 장금의 패션의 직원이 대접하는 공중음식 드셔보실라고?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도 공중요리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중요리 특강을 마련했다. 뚜껑도 하나만. 하지만 공중요리가 어디 쉽게 뚝딱 만들어지남? 재료 준비부터 만만치 않은 일.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서 준비할 재료가 많지요. 공중요리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칠 수 있나? 온 동네 주부들은 다 모인다. 처음에 이제 공중음식의 역사 같은 거 좀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시연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대장금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고요. 네. 아무래도 전통 음식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한정식을 경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궁중요리 특강 참가자들은 무려 10가지의 정통 궁중요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 옛날 임금님이 드셨으니 재료는 물론 조리 방법은 최고급! 신선한 재료, 거기에 음식 맛을 내는 기술과 정성이 결합해야만 품위 있는 궁중요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 음식의 조리법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조리의 기술도 아주 많이 필요한 그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궁중요리 특강에는 일반 주부뿐 아니라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요리학원 강사 일을 하는 요리 전문가들이 참가했으니 그 열기가 두 배, 열정이 넘치시네요. 굉장히 두껍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대아찜을 하거라. 대아찜은 마마님들만 하실 수 있는 거라. 이것과 어울릴 수 있는 식재료들을 가져오너라. 드라마 속 그 요리, 대허 잠모침. 먼저 찐 새우와 고기를 썰고 신선한 채소들을 살짝 볶아내어 고소한 잣소스로 퍼버리면 대하 잠모침 완성!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에 보고 또 보고 즉석 연구 끝에 응용 요리까지 탄생했다. 마요네즈 같은 거 잣죽을 쓰세요. 잣죽에다가 겨자를 조금 넣어갖고 묻히셔도 되게 맛있어요. 내일은 장금이 좀 입고 나와서 강의하시네요. 이영이보다 훨씬 이쁘네. 소녀 부끄럽사옵니다. 이제 참가자들이 직접 궁중요리에 도전하는 시간. 집에서 요리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 마치 여고시절 가사 실습 시간으로 돌아간 듯하고만요. 만드는 거는 못해봤지. 선생님이 오고 맨 시다만 했지. 그때는 요리를 제일 못했어요. 그래서 요리에 관심을 쏟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라고 한 데를 다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 두부 모양이 제각각 천차만별. 프로주부가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 집에서는 엄청 잘했는데 여기서는 못하겠어. 왜요? 아이 막 생지야 이런 거 보고 하려니까. 오늘의 과제는 물호박떡과 대하 잠모침 그리고 두부 전골. 참가자들의 개성이 담긴 요리가 탄생했는데 드디어 교수님의 심사 시간. 음식 맛엔 자신 있다고 살아왔는데 이 순간 왜 이렇게 떨리는겨? 역시 기본 솜씨가 있는지라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그 전주 솜씨에다 또 궁중 음식의 맛까지 보태면은 이 지역의 음식 맛이 더욱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그 맛을 내려면은요 정성을 많이 기울여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늦은 밤 특강이 끝난 후에도 내일 요리 재료 준비로 분주한 초교들. 우리 음식은 인심이 담겨야 제맛인데 이렇게 총악하게 저울에 달다니 너무 야박해서 음식 맛이 안 나겠네 그랴? 하지만 그건 시대에 뒤처진 생각. 해결화되지 못한 이유가 개량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시피를 짜서 개량화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음날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가자 전원이 제시간에 다 모였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고 한복까지 준비한 열혈 아줌마. 안상궁입니다. 양념 내가 갖고 왔지. 그런 거. 한복 분이랴. 선수 음식 재료까지 준비한 정성을 보시라. 주어진 좋은 시간에 교육적으로 한마디라도 더 듣고 더 머릿속에 담아야죠. 오늘 도전할 궁중요리는 갈비찜 구이. 이름도 생소한 곰이면
대표적인 궁중떡인 두텁떡까지 그 맛과 조리법이 기대가 되는데. 신미제를 준비하느냐? 도미면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드라마 속 바로 그 요리, 도미면. 도미를 어슷하게 돌을 떠서 계란을 편 너릇하게 부쳐낸 다음 준비한 고기를 도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도미전을 가지런히 놓아 생선 모양 그대로 살리는 것이 관건. 참말로 음식하나의 지극 정성이구만. 이렇게 정성껏 궁녀들이 해주면은 오래오래 사드셨어야지. 가진 고명과 육수를 부어 끓여내면 도미면 완성. 과연 처음 만든 솜씨가 어떨지. 맛있네요. 궁중 요리를 맛보니 중전 마마가 된 듯하고. 나는 귀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마마, 도미면입니다. 드시옵소서. 자, 맛있겠죠? 야, 내가 이런 걸 또 해봤구나. 이런 음식을 한번 해봤구나. 접해봤구나 하는 거에 뿌듯함을 느껴요. 손님들한테 정성껏 배운 것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가지고. 전라도에서 와서 하니까 전라도 음식을 궁중음식에 더 응용을 하시니까 그것도 참 새롭고 제가 가르쳐드리면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21세기에 불고 있는 궁중요리의 새바람. 그 속에 궁중요리를 소중히 여기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던 궁중요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세계적인 고품격 요리로 발전할 것이다.